팝송으로 한번 우리 배워볼까?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 무서워, 덜덜 떨려?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 쉬운 거 한번 불러볼까? 자, 일단 C의 10이네요. 아까 전에 할 때 뭐 바나나 같은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색깔 묻고 답하기요. 오케이, 색깔 묻고 답하기.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묻고 오늘은 자,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어떻게 쓰면 되지? C-O-L-I-R이요. C-O-R C-O-R 아니 C-O-I-R C-O-I 알파벳 이름 아직 모르고 있다. C-O-L-R-O-E 이렇게 color 한 다음에 is it? Is it? 됐다. 그래서 color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틀렸지. 이게 왜 틀리지? 분명 저거 잘 그린 것 같은데.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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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옥 컬 여기까지 맞았네. 러어 오가 두 개 들어간다 이 녀석아. 오가 두 개 들어가는 거 여기 똑같긴 한데 이가 안 들어가구나. 어? 이가 집에서 쓰기 연습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What color is it?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 컬러의 뜻은? 색. 색. 오케이. 왓의 뜻은? 무엇. 무엇. 무슨. 무슨. 무슨은 어떤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어떤 어떻게 왜. 오케이. 어떤 색, 무슨 색,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무슨 색이란 말하고, 어떤 색이란 말하고,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아, 똑같은 얘기죠. 무슨 색인지 물어보면 무슨 색인지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네. 어떤 색인지 물어보면 어떤 색인지 그치? 아니요? 아, 그래서 이거 두 개 똑같은 뜻이라고요? 네. 오케이, 이 세 뜻은? 그것. 그것. 왜 흔들고 난리야? 얘는 뭐야? 비동사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야? 있다. 있다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t is 뒤에는 물음표야, 마침표야? 표요. 어, 이 네, 뒤에 물음표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봐. 아, 이거 쩝이요. 이 네, 뒤에는 물음표야, 마침표야? 마침표요. Is it 뒤에는 물음표요. 오케이, 그래서 묻는 문장이니까 it is 쓰면 안 되고.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t's red. 오케이. What color is it? 오늘 다 블랙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It's red. It's red. 오케이, 그래서 it's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Okay, it is. 그러면 red의 뜻은? 빨간. 빨간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들을 모아놓고 무슨 종족이죠? 무슨 시 종족이야? 오케이, 어떤 꽃? 빨간 꽃. 이런 말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죠? 오케이, 근데 지금 어떤 시 앞에 봤더니 뭐가 보여? 어떤 시 앞에 여기 쓱 쳐다봤더니 뭐가 보여? 비동사요. 비동사 보이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뜻이 되지? 네. 무슨 뜻이 돼요? 빨갛다. 오케이, 그래서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빨간은 빨갛다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누가 이시 다 먹는다. 에? 빨갛다. 오케이. 그래서 red의 뜻이 뭐니까? 빨간. 빨간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은 무어? 아 무엇이니 그렇지 빨갛다 이러죠. 아 네 이거 토 이거 무슨 네 맞긴 할 것 같은데. 오케이 뭐, 내가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면 내가 너한테 뭐라 물어볼 것 같아. 막 컬러이지? 아니 우리 말로 뭐라 물어볼 것 같아. 이것은 무엇색이니? 까불딱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레드가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슨이요? 아 무슨이란데요? 이건 무슨이니 이렇게 물어봐 내가 너한테. 레드가 뜻이 빨간이란 뜻이니까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색깔. 아 이거 색깔이니 이렇게 물어봐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고 내가. 무슨 색이니? 그래서 레드는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슨 색이니?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영어로 뭐야? What color? What color? 그래서 레드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묻는 사람은 얘가 없어지고 대신에 레드 대신에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인 What color? What color가 레드 대신 오고 여기 뭐가 보여? It is. It is를 묻는 말 만들면 It is. 에? 아 It is 묻는 말 만들면 It is야? Is it? 자 그러면 여기에 그것 자리에 딴 거 넣어보자. 예를 들어서 This 하늘은 그 하늘은 무슨 색이니 묻고 싶어. 하늘이 영어로 뭐죠? Sky? 어, The sky 그 하늘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olor? What color? 처음부터 What sky is it? Yeah. 이게 뭐였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근데 내가 여기에 뭘 지우고 대신에 뭘 넣어보자고 했어. 얘를 지우고 대신에 뭐 넣어보자고 한 거야? Sky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영어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What color? Sky? What color? Sky? 난 분명히 뭘 지우고 그것을 지우고 대신에 하늘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럼 영어에서 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냐? What color is sky? 그래서 하늘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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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뭘까? It's blue? It blue. 아, 아, sky blue. 어쨌든 하늘색 sky blue. So, what color is the sky? 하늘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말로는? 하늘은 파란색이야. 하늘색이죠. 알았어. 하늘색 너 아직 모르니까 하늘색 좀 이따 가르쳐줄게. 하늘색 알아요. 아, 영어로 알아? 스카이 블루 아니에요? 예. 하늘은 파란색이다. What color is the sky? 스카이 is blue? 오케이, 스카이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안 쓴다 했죠. 뭐를 붙인다고 했죠? 더. 오케이, 그래서 하늘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하늘은 파란색이다. The sky blue. 오케이, 근데 묻는 사람이 벌써 하늘이라고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래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Is blue? 이래도 되지 않나? 네. 하늘은 무슨 색이야? 색깔이니?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It's sky blue.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좀 더 부착해졌어요. It is blue. 오케이, 내가 방금 하늘을 지우고 그곳이라고 했으니까 영어의 하늘이 이제 그 자리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겠네.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비즈 스카이? 아, 더 스카이? 좀 더 자연스럽게. What is the sky? 아, what color is the sky? 그래, 이제 정리가 돼가네. 이제 좀 더 빠르게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요? 하늘은 무슨 색이야? What color is the sky? 아, the sky? 뭔가 계속 멈추고 떠듬거리고 이렇게 고치고 이러잖아. 그런 거 없이. What color is the 기장 기러비? 장난은 그 정도 하면 됐고 진지하게. 아이, 계속. What color is sky? 아, the sky. 봐, 지금도 또 머뭇거리 hesitation이 있었어. Hesitation 없이. 준비 시작.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대답이. 더 스카이 블루. 대답이 더 스카이 블루였나? 자, 지금 여기 더 스카이 블루엔 선생님이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 왜? 왜 못 찍을까? 이즈가 없어서? 오케이, 이건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지. 이게 어떻게 문장이야? 하늘 파란색. 응, 하늘 파란색. 이게 뭐예요? 파란색이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What the sky is blue? 왜 묻는 느낌이 들게 말하냐? What sky is blue? 어? 뭐라고? What sky? 아니요. 아니요. The sky is blue? 네, 묻는 사람이 스카이란 말을 했는데 굳이 또 스카이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아까? 네. 그만.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늘은 무슨 색깔이니? 하늘은 파란색이다 이럴 필요 있어? 아니요.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그래? 그것! 똑같이 해줘 여기도. It is blue. Hey, the sky 무슨 씨야? The sky요? 이름씨요. 이름씨는 항상 앞만 길어봤자 하면 그게 만약에 남자라면 he가 될 수 있고 여자라면 she. she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이라면 종성이 뭐였지? it. 여러 개라면 is 아닌데. 아, 그래요? that 아니고 they. they 뜻이 뭔데? 데이랑 같이 쓴 비동사는 뭐지? 에? 아, is? 아, day is 이렇게 얘기하죠? 네. 데이 am은 또 아닌 것 같고 day are? day are am, is, are 중에 데이랑 같이 쓰는 거 are 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이거 해볼까? 아, 이제 그만요. 이건 뭐였지?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근데 나는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여러 개의 물건은 색깔 못 물어봐? 아, 아니요. What color is day? What color are is day? 어리 바꿔야지. 이렇게? 네. What color are they? 그렇지, 똑똑하네. What color are they?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they? 하겠지. What color are they?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였어? What color is it? 이었는데 이건 뭐야? What color are they?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만주제네요. 웃음> 꽃이 영어로 뭐야?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Flower. 브라. 예, 그럼 그 꽃들은 무슨 색이니 하고 싶으면.
What color are the flowers?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the flowers?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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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color are the flowers? What color are the flowers? Okay. Please. Okay. Flowers. 무슨 씨야? 어떤 씨? 아, what hat? 이름 씨요. 이름 씨는 내가 항상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the flowers, 그 꽃들은 안만 길어봤자? 꽃? 아, 뭐였지? 아, 뭐였지? 향! 이거 보여? S 보여요. S가 들어가면 그거 아닌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그 꽃들이 무슨 색인지 물어봤잖아.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무슨 색인지 물어본 거야. 그것이 무슨 색인지 물어본 거야. 그 꽃들 무슨 색인지. 하나가 궁금한 거야. 여러 개가 궁금한 거야. 여러 개요. 아, 왜 나 이래? 할 수 있어. 다시 정신 좀 차려보자. 그것들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they?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flowers? The flowers. 그 꽃들이라면 그 꽃들. 이게 그란 뜻이야. 그 바로 그. 바로 그 꽃들은 무슨 색이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만 넣어. 이 막 온갖 장비를 다 쓰지, 그치? 아, 네. 이렇게. 응? 온갖 도구를 잘 쓰는 선생님 잘 없을 거다. 뭐 치사해요. 치사해요 이게? 선생님 똑똑한 거지. 치사해요. 오케이. 그래서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오케이. 그 물은 무슨 색깔이니? 아니! 어, 물이 영어로 뭐야 물? 얼어요. 어, 그러면 그 물은 무슨 색? 그것은 무슨 색이니? 했는데 그건 좀 지겨우니까 그것 자리에 대신에 이거 물 넣자. 그 물은 무슨 색이니 하고 싶으면 What color? What color? Is the wate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네, 선생님 그 Color is the water. 야, 그 물 무슨 색깔이야? 아, 똥색이야. 됐습니까? 마시면 큰일 나. 오케이. 여기서 It yellow야? It's yellow! 정확하게 발음 좀 해주마. It's yellow! 아, it yellow구나. 아, it's yellow! It's라니까, it's. It's yellow. It's yellow. It's yellow. It's yellow. Hey.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y? What color are they? 목이 조금 휜 것 같아요. 그 모자. 는 아!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the What color is the, cap? 그렇죠. What color is the cap? What color is the hat? 하면 되겠죠. 선생님, 저 목소리 많이 쉰 것 같아요. 울지 말고요. 안 울어도 되고요. 아, 목이 쉰 것 같아. It's white. White 한번 써보자. 아니 또 알파벳 몰라요. 너 내가 알파벳 모른다 그러면 너 발끈 하더니. 아니에요. 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알파벳 다 알았거든요. 근데 왜 맨날 너 있잖아. 어? 계속해서 이 글자를 Y라고 부른 게 내가 한두 번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흑역사. 내가 너를 모르냐? 예. 직거를 내놓으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어, 동영상 쭉 한번 볼까?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화이트 써보세요. 까불딱거리지 말고. 와이. 아, W. 이런 소리 나죠? 네. W. I. I. T. E. T. E. 이렇게 쓰면 틀렸죠. 소리 안 나는 H가 여기 있죠. Y. H나? 화이트. 그래서 화이트가 아니야. 영어 발음은 H 소리 안 나. 화이트. 근데 왜 화이트라고 말하는 사람? 화이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영어 발음으로선 잘못된 표현이야. 화이트야, 화이트.
됐습니까? 화이트라고 말해도 되긴 해요? 네. 뭐 우리끼리는 통하겠지만 원어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쟤 뭐래 이러겠지. It's white. It's white. 됐습니까? 빨리 집어.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오늘 틀리게 스펠링 모르는 거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오면 선생님이 또 아 안되겠다 우리 지원이 또 학원에서 20번 쓰기 숙제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겠지? 저도 괜찮아요. 아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나도 그런 숙제 내는 거 좋아한다 쓰기 숙제 내는 거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했죠. 네가 계속 안 하면 내가 억지로 시킬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증거를 빨리 내놓으세요. 제가 언제 그렇게 I랑 A랑 헷갈렸어요. 심심하면 네가 찾아봐 다 있으니까. 아니 싫어요.